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1돌째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의 결의 모임이 15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와 평양시안의 직맹일꾼들, 노동계급, 직맹군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직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령도의 전직한 직업동맹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업동맹이 명실공히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백전백승에 기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같은 맹세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